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기업집단과장입니다. 시간이 벌써 2시간 더 진행되었어요.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인데, 굉장히 또 보시는 분들 다 이렇게 집중해서 같은 것 같아서요. 사실 뭐이 업무를 저는 먼저 실무적으로 이렇게 좀 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사회적인 그리고 뭐 내외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또 공정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로 위원장님 모시고 나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뭐, 어떻게 보시면 하찮을 수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큰 책임감도 느끼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기, 뭐, 발제 세분잘 들었고요. 그, 2발제하고 3발제 중에서 전성인 교수님 발제는 사실 뭐 공정위 소관은 아니고 금융위 쪽에서 이렇게 하는 업무지만, 공정위가 뭐 이거를 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논의 과정들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3발제에서 김종보 변호사님 주신 내용은 주로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쪽에 말씀을 주셨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그새 정부의 이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공약들, 그리고 현재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이제 법 개정안들에 대해서 막내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사실 뭐그 꼭지 하나하나가 또 그렇게 그 들여다보면 단순한 것들이 아니라서 뭐 충분한 좀 논의와 또 이제 국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제가 거기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뭐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발제에서 박성인 교수님 이제 그 발제해 주신 부분은 이제 경제력 집중 해소와 관련된 재벌 개혁 방안이기 때문에 딱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소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개혁 사례 이제 소개해 주시면서, 사실 이스라엘 개혁 사례는 저희 한국 그 재벌 개혁에도 사실 뭐 상당한 시사점을 줄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비교법적으로도 이제 재벌 개혁 사례가 뭐 30년대 미국이나 그 전후 일본 말고는 사실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여야가 사실은 이렇게 만장일치 형태로 이렇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제력 집중 문제가 결국은 소유 지배 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쟁 당국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그 여건이 좀 다르니까, 그동안의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보다 경제 규모도 작고, 하지만 경제력 집중 문제는 또 저희보다 더 심각했거든요. 그리고 상위 재벌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 재벌들하고는 또 달리 이제 그 글로벌 경쟁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당시만 해도 그 이제 이스라엘의 피라미드 출자가 콜롬비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나쁘다고 이렇게 그 당시 평가를 했던 것 같고, 지배권의 그 사적 이익도 이제 그 전체 주가의 한27% 정도 이렇게 해서 OECD 37개국 평균이 한그 당시에 14% 이렇게 이제 그 연구자들의 결과가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한27% 이렇게 평가를 하고, 뭐 참고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16% 이렇게 좀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기업 집단 규율 체계도 뭐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는 어쨌든 86년도부터 그 공정거래법에 경제력 집중 업체 시책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지주회사 주차 단계도 이스라엘은 뭐 2단계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상장 회사만 이렇게 국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3단계지만 또 이제 상장 비상장 이렇게 구분 없이 한꺼번에 일괄 규제하는 점이 차이가 있고, 은산 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희가 비교적 엄격해서 뭐 저기 금산복합의 문제가 이스라엘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같은 생각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터널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공정거래법상에 이제 직별적인 행정 규제를 또 이렇게 하고 집행도 사실은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율 체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현행 규제 체계를 이렇게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또좀 이렇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박상현 교수님 그 발제에서 이스라엘 사례에서 이렇게
그 시사점을 가지고 새로운 제안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좀 잘 살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재벌 개혁의 실행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그 현재 공정위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행 전략 발제해 주신 내용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100% 공감을 하고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그 개혁 기본 방향이 그 취지하고 큰 차이가 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벌 개혁이라는 게 정부가 이렇게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이제 그 위원장님 새로 오셔서 조금 이렇게 기준을 가진 것이 그 시급성과 그다음에 법 개정 필요성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가 무르익은 그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정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결국은 이게 재벌 개혁이라는 게 공정위만 되는 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정부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발표된 내용들은 사실 단기 과제 그 중에서도 이제 일부만 이렇게 해서 좀 현행법 집행을 최우선을 두는 것은 사실 앞서 말한 그 시급성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이제 뭐 45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사회 편취 규제 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쪽에 실태 파악을 통해서 직권 조사를 하려는 계획 이런 것들이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박상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당장 법 개정이 금방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행령 고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최전하려고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 시행령하고 유통업법에 가진금 고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예고와 입법예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구조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뭐 이미 사실은 다양한 그 김종보 변호사님 발제해 주신 그런 내용들 대부분이 사실 국회에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법 절차와 시간을 생각하면 그런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이렇게 강화하고 충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추진 체계와 그 구체적 개혁 일정을 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략적인 고려가 좀 필요한 그런 것 같고 또 이제 관계부처 간의 협력 체제가 이제 갖추어져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금융이나 뭐 이런 법무부나 아직 그 장관님들 아직 이제 임명도 안 된 상태라서 리더십을 이렇게 추진 체계를 이끌어가기가 정부 내에서도 지금 당장은 그렇게 속도감 있게 그 보여드리기가 좀 이렇게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 박상인 교수님 이렇게 저희 공정위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고언을 해주신 부분이 많았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가불 문제 행태적인 이제 부분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박상인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징벌 배상이나 디스커버리를 포함한 그 이제 사법 절차 구조 절차를 좀 이렇게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현재는 이제 좀 그게 전체적인 법 집행 체계와만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뭐 집단 소송법 도입 같은 그 민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 체계 같은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형사 제재 부분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동시에 이렇게 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보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구체적인 추진 체계를 좀 이렇게 마련을 해서 논의를 하고 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재벌 정책, 새 정부에 대한 재벌 정책이 좀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걱정하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고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책 추진하면서 적극 이렇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짧게 마치겠습니다.